빌드업 하라고. 그래서 생일 준 거야. 아, 무슨 생일? 아니, 그래서 내가 생일 준 거야. 국민정원까지. 아니, 맨날 생일 얘기하면. 세종대왕까지 가도 국민정원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라고. 아, 그치. 아, 진짜 국민정원을 창제. 아, 그런데. 생 가져가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이건가요? 네. 제가 더 있는데 끝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자랑을. 아, 네. 편지까지 썼으니까. 어? 아, 정말요? 네. 편지. 아, 근데 지금 보면 창피하니까 약간. 아, 나중에 읽어요. 지금 읽어가지고. 지금부터 네.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나가고 있긴 해요. 아, 지금 나가고 있어. 아, 어제 한국 시리즈 노래를... 아, 원고 있으니까. 아, 네. 참아요, 참아. 참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지금부터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여러분은 광명독사 연정 씨가 돌아왔습니다. 다운독 독하로 보고 있네요. 아, 독하로. 네. 광명독사. 자, 우리. 작가한테 설명 잘 들었죠? 네네. 아, 해본 적이 있죠? 해본 적은 있는데, 네. 잘 못해갖고. 아, 그래요? 마피아로 누굴 속여본 적이 있어요? 네. 마피아가 돼서? 네. 아, 잘 속였어요? 근데 그때 여러 명이어갖고 속이기 쉬웠는데, 조금이 쪼글수록 티가 나니까. 여기서는 방어가 안 되고, 많이 있을 땐 방어를 해도 되는데, 네. 여기서는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게 최고의 방어. 여기서는 약간 그냥 무조건 우기는 게 좋아요. 아, 뭐라도 이제 꼬투리를 잡아야 돼. 만약에 마피아에서 지목을 받는데도 저 아닌데요? 이렇게. 그걸로가 안 되죠. 왜냐면 상대방을 잡아내야 돼. 내가 아니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되고 두 사람 중에 어떻게라도 그냥 두 사람 중에 한 명일 테니까 아니면 뭐 아니더라도 어쨌든 전 아닌데요. 전 아닌데 이거보다는 그치. 어? 오빠인 것 같은데요? 어? 누군 같은데? 누군 같은데? 공격하는 거 아.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요. 방송 분량이 나오면 방송 분량이 나와요. 독사처럼 물면 된다. 독사? 아, 이것도 지금 말이 들려요? 그럼요. 아~ 공격이 최고입니다. 공격이 최고라고? 그 공격 일반도. 어쨌든 마피아일 경우에는 치시어가 있는데 네. 그걸 어쨌든 생각을 잘 해서 어느 타이밍에 내가 이걸 잘 녹일까 한번 아~ 작전을 잘 생각해서 네네. 자연스럽게 좋답니다. 아니면 네. 10일 경우에는 다섯 얘기 쭉 듣다가 아, 그 단어를 좀 어색한 것 같다 이렇게 찍어내면 네네. 되고. 그리고 자 오늘부터 쪽지를 볼 때 카메라 뒤돌아서서 보기. 아니, 혼돈시대가 안 되겠다. 왜요? 왜요? 이게 왜요? 라디오를 벗어나면 안 돼. 이거. 아, 그래요? 몇초 동안에 보기 이걸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쪽지 볼 때 무조건 10초 이상 보기. 오케이? 무조건 5초 이상 보기, 그럼. 어, 무조건. 5초 이상. 10초 쪽지를 볼 때. 쪽지를 볼 때 5초 이상. 왜냐면은, 이게 시민하고 마피아잖아요. 시민 마피아인데, 시민은 잠깐 보고 금방 닫을 수 있는데, 마피아는 그 지서가 써 있어가지고 좀 오래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캐치하신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심이면 바로 닫아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어? 마피아 아니구나 이거 네, 알아가지고 그때, 그때는 솔직히 안 보기. 그때는 안 보기. 이게 매너상 오케이 안 보기. 아, 그게 너무 킬링 예. 킬링 테크닉이야. 근데 그거를 봐서 캐치하는 게 제일 근데 좀 중요한 그거 볼 때 이제 표정이 변하니까 마피아는 그러니까, 10초 그때도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사실 그때 캐치가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훈민정음이 나올 줄 몰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5초 이상 보는 걸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지시어에 택시가 써 있기도 하고 네. 뭐 악수가 써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네. 알아보기 쉬운 단어가 있을 때도 있지만 바로 지난 주는 너무나 알아보기 어려운 훈민정음이 써 있어서 내가 잘 못 봤나? 훈민정음 어려운 게 있더라도 눈동자를 흔들리면 안 돼 그냥 보고 시민이네. 시민일 경우에는 진짜 시민. 마피아라도 시민처럼 시민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콩향 결승 때도 이렇게 하지라고. 자 갈게요. 10, 9, 1 숙보. 11월은 독감 접종 시즌. 11월까지 독감 주사를 맞춰야 효과 있어요.
갑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8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11월은 독감 주사 접종 시즌이라는 얘기입니다. 11월까지 독감 주사를 맞춰야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맞은 분들이 좀 어떻게 있으실까요? 네.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꼭 맞으시고 네. 건강관리는 셀프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독감이 12월과 1월에 한창 유행하는데 접종 후에 면역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있어서 접종 효과를 보려면 11월 안에는 꼭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건강을 너무 믿지 마시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뭐 이럴 때 미리미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겨울에 갑자기 연애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미리미리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시고요. 일요일은 게스트도 DJ도 코너지기도 모두 자존심과 백상을 걸고 펼치는 두뇌 싸움 추리게임 콩까지 마피아 코너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한 스페셜 게스트가 오시는데요. 베텐이 낳은 독사 중에 독사. 아, 독감 얘기하고 독사가 나오니까 그렇게 했네. 광명 독사 우주소녀 유현정 씨가 나오니까 오늘 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돌아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같이 게임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확인하시고 생록방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주 씨 이번에 쉿 보는 네,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있어.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오늘 함께할 분입니다. 백상을 타기 위해 짧은 혀를 놀려가며 어느 때보다 열정을 다해 방송하고 있는 홍진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라도 못해요, 이제? 아니요, 아니, 딴 생각하고 있다가.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진호진호 홍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요, 안녕하십니까가 뭡니까? 아, 딴 생각하고 있다가. 예. 어, 예. 인사 바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인사도 못한다고. 아, 지쳤네라고 보고 있고. 자, 아,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베텐에 나와서 저랑 눈싸움을 했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이분의 강한 집념과 승부욕을 봤습니다. 한번 물면 끝까지 가는 만만치 않은 아이돌 광명독사 우주소녀 유현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주현정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남심저격 베텐에 벌써 세 번째 출격. 아, 네. 단골.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네. 출연은 두 번째신데 중간에 네. 전화 연결 한번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2016년 9월에 나오셨으니까 꽤 오래되셨어요. 엄청 오랜만이에요. 2년이 넘었습니다. 네, 진짜. 예. 근데 그때 뭐 어떻게 하셨길래 독사라는 별명이 쉽게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물었나요? 예. 그때 저 말고 리더 액션이랑 같이 나왔었는데, 액션이랑 저랑 여기서 아주 재미난 별명을 하나씩 얻고 갔었거든요. 아. 제가 이제 눈싸움을 했는데, 아마 이겼을. 저요? 저 3초만 해줬어요. 네. 아, 3초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도 계속 오래 뜨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 독하다고 이제 광명 제가 이제 본집이 광명이어서 아~ 광명 독사라고 독사? 이제 네네. 네. 광명 출신이고 눈빛 대결하는 거 보고 아이돌이 너무 독하다. 아니, 근데 훌륭하게 저는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네. 없어질 별명일 줄 알았는데 2018년이 된 지금까지도 아직도 광명 독사로 아, 잊지 않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 아니, 근데 사실 좀 독한 별명이 붙어가지고 아이돌한테 독사가 뭐냐라고 지금 짜증내는 분도 있고 뭔가 강렬해가지고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네. 독사? 네. 사이다 보컬도 있었고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예. 사이다 CF도 찍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렇죠. 네. 아~ 네. 네. 셰프 안 들어왔나요, 실제로는? 어, 저 말고 다른 멤버들이 들어왔는데. 어? 네. 아쉽고. 네. 그렇고. 아무튼, 유현정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고, 베텐에 네. 꼭 한번 다시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특별 코너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대학생이 되셨어요? 네, 맞아요. 저 이번에 새내기입니다. 아, 네. 이번에 대학? 네, 올해. 제가 이제 20살이어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그 부탁회 활동 마무리하고 휴식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셨는데 체력이 요즘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 갑자기 체력이 안 좋아져갖고 조금 스케줄을 못했었어요 멤버들이랑 같이. 네. 그래서 그때 푹 쉬고 지금은 많이 회복해서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합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그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 2차전 네. 애국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보면서 어! 아 진짜요? 안 그래도 작가님께서 그 봤다고 다들 다 같이 네. 봤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보면서 저희가 그 저희도 아나운서 팀에서 같이 보면서 네. 아! 저 사람 노래 잘한다고 저희 나이 많은 아나운서 분들도 아시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국장님급들이 아, 저 친구 노래 참 잘하지 얘기하시고 아, 그래서 제가 자랑을 했죠. 배텐에 또 나온다. 곧. 예. 훌륭하네요. 예. 야, 거기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은 기분이 어때요? 사실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네. 경기여갖고 부담감이 진짜 많이 들어요. 너무 떨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너무 넓다 보니까 메아리시죠. 한 박자 늦게 동으로 그쵸? 들려갖고 계속 속으로 카운트를 제 카운트를 유지를 하고 불렀어야 됐는데 떨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나중에는 알고 나중에는 메아리 된 목소리 박자에 따라가서 네 그래서 너무 너무 아쉬웠는데 아 그래요? 저희는 잘 못 느꼈는데 아 그래도 너무 아쉬웠어갖고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그땐 더 잘 네. 불러보고 싶어요. 이게 트여 있는 그 스타디움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죠. 좋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좋은 경험인 거죠. 너무 너무 그렇죠. 영광스러워. 진짜. 네. 아 광명 조숨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독사에서 바뀌었나요? 또 하나 생긴 건가요? 네. 광명 조숨이라고. 아~ 예, 2년 만에 이렇게 네. 별명 업데이트가 되네요. 너무 좋아요. 아, 네, 여기 정말... 광명 소향이라도 보고 있어요. 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홍지호 씨도 이 코너 오래 해야 되는데 네. 건강 괜찮으시죠? 아 갑자기요? 네. 저 건강하죠. 저 건강합니다. 원래 좀 건강한 게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서 제가 따로 뭐 운동하거나 뭐 좋은 걸 챙겨 먹는다든가 그러진 않는데 한 번도 막 큰 병이나 병이라든가 진짜 장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런 적 없어 저는. 건강 체질. 근데 야구팀 응원하는 데 있나요? 야구팀 있죠. 네. 저는 이제 그 제 연고지가 이제 대전이라서 하나. 하나. 네. 아 그렇구나. 사실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자부심 있는 게 제가 하나 시구를 두 번인가 세 번 갔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다 이겼어요. 그래요? 네. 승리의 승리의 이제 남신이네요. 네. 승리 아이콘. 승리의 궁도대 있네요. 네. 네 그렇군요. 시구를 두 번 했습니까? 두 번 한 경기에서 두 번 한 거 아니죠? 아니 그럴 리가요. 두 차례 있습니다. 어떻게 연정 씨는 응원하는 야구 팀은 어딘가요? 저는 사실 야구를 막 잘 아는 편이 아니어서. 네. 제가 이번에 그 애국가를 불렀을 때는 SK랑 두산이었었는데 그렇죠. 그 두 팀 말고 저는 야구팀을 다 응원을 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두산 팬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연정 씨가 애국가를 부른 다음에 두산이 이겨가지고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두산 쪽으로 좀 영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자 홍진호 씨가 우주소녀 루다 씨와의 친분이 있는데 예 아 네 그렇죠. 왜 있는 겁니까? 아 예전에 그 유능락에서 예. 자주 나오셨죠, 루다 씨가. 아, 유기낙나. 네. 그때 게임 많이 하면서 좀 친해졌던 걸로. 그렇군요.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네, 게임을 언니가 좋아해갖고 게임 프로그램에서 이제. 맞아요. 만났는데. 저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게임 잘한다고. 게임 잘하는 아저씨. 네. 정말 그냥 예상되는 답변이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 홍진호 씨가 유현정 씨의 그 네네. 심리 게임에서 아하. 잘못하면 오늘은 밀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보통 승부욕이 아니고. 네. 굉장히 그 웃는 상이잖아요. 네. 부드러운 인상인데도 네. 게임에 들어갔을 때 몰입 장난 아닙니다. 약간의 승부욕이군요. 승부욕. 네, 승부욕이 있어요. 승부욕. 네. 눈싸움 한번 해보실래요? 눈싸움. 심리에 있다가 눈을 많이 봐야 되니까. 요즘 안구 건조증이 와갖고 제가. 그때 배정주 아나운서가 3초 말렸다고요? 네. 3초는 아니, 병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좀 버틸려 그랬는데 네. 그 연정 씨의 그 노려보는 네. 그 느낌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기회에서 밀렸죠. 네. 아, 밑밥 가는 연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해볼 건가요? 아, 잘하실 것 같아서. 아, 잘하세요. 두 분 다 아름단경오늘 쓰고 와가지고. 네. 잠깐 네. 받았습니다.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수고 조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라디오인데. 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멘트를. 네, 멘트 쳐주시면은. 와, 연정 씨 지금 흔들림이 없어요. 유현정 씨의 승리입니다. 오래 못 버티겠죠? 적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 진짜 진짜요? 아니요. 전 뭘 느끼냐면은, 예. 노려보는 그 포스가 아니라, 예. 하면서 제가 느끼잖아요. 아,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예. 걸. 근데, 연정 씨는 딱
고정돼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난 아직까지 5분은 더 가능해! 이러면서 막. 그렇죠. 네. 그 포스가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느낌 때문에 와. 뿌리가 내려집니다. 광명독사 죽지 않았네. 오늘 광명 조수미로 갈 뻔 했는데 다시 광명 독사가 되고 세네요. 죽지 않았어요. 네. 올라갑니다. 클래스 영원합니다. 아, 광명 메두사라고. 메두사? 예.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분량 채우기 코너.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도 하고 스페셜 아. 게스트의 근황도 들어보는 시간. 힘든 거네요. 입니다. 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네, 유현정 씨의 근황 한 문장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스 101이 낳은 사이다 보컬 유현정 씨는 아이오아이 활동을 마치고 2016년 우주소녀 멤버로 합류. 얼마 전 미니앨범 5집 활동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타이틀곡 부탁해는 음악방송에서 첫 1위를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요. 현재는 앨범 활동을 쉬면서 멤버들과 각자 개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멤버 X의 생일로 녹음이 끝난 후에 어떤 생일 축하 파티를 할지 정말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아니, 마무리가 왜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하네요. 아니, 프로듀스 101 아이돌인데, 프로토스 아이돌이라고 해버렸어요. 아니, 처음 도입부부터 예. 너무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게. 어려운 단어야. 예. 예. 아, 프로토스 101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근데, 프로듀사도 있고요, 프로듀서도 있고요.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프로토스 101이라고. 잘 들었다 보시면. 엑시 씨도 그때 연정 씨랑 같이 나와서 네. 에가더 장군이라는 별명 얻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생일이군요. 안 그래도 나간다고 하니까 언니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저희도 아쉽네요. 네. 오늘 끝나고 생일 파티 하시나요? 안 그래도 오늘 생일이어서 네. 멤버들이랑 단체 그 채팅방에 네 거기 이제 언니 생일이니까 같이 초불자고 이따 10시 반에 모두 집합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에가더 장군이 집합? 아니요 아니요 이제 멤버들이 멤버들이 네, 생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엑시 언니가 열심히 녹음을 중이어서 아 네. 끝나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 네. 홍진호 데려가라고 하신 분이 재밌겠네요. 아 제가요? 거기서요? 저 뭐 할까요? 룰 좀 할까요? 할 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엑시 씨도 오셔가지고 4인 마피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엑시 언니랑 제가 이 배텐에 참 그게 많아요. 마음이 남달라요. 아, 그래요? 아, 저희도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피아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3인 마피아 게임, 단판 마피아입니다. 한번 찍으면 끝입니다. 시민 2명, 마피아 1명, 제비 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잡아내는 게임이고요. 제비 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 시민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고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 그리고 밑에 지시어가 하나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대화 속에 지시어를 꼭 한 번씩 언급하셔야 되고요. 게임 상금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한 명의 마피아가 시민을 죽이고 살아남게 될 경우에 마피아가 상품권을 독식하는 것이고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낼 경우 5만원씩을 나눠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침묵 방지를 위해서 중간중간 그 저희 초니 PD의 메모장이 열리고요. 네. 네. 토크 주제를 써드리면 그에 맞는 토크를 강제로 나눠야 되는 거. 아, 네. 강제로까지. 예, 네, 강제로. 이게 지시어 말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지시어를 말하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아. 하지만 지난번에 훈미 처음 너무 티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말씀을 못하거든. 누가 봐도 티났겠는데. 그렇죠. 도저히 힘든 거였어요. 아무튼, 네. 오늘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고. 청취 여러분도 마피아가 누군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뭔지, 예.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마친 분들 중에 두 분께 선물로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피아 추리 정답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콩까지 마피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쪽지가 있고요. 자, 세 개 중에 하나. 자, 먼저 연정 씨가. 아, 제가 오늘. 네, 1등으로. 먼저 쓰면은. 자, 몰래 보세요. 네. 노란색, 그리고 두 개 남은 거. 같이 보는 거 어때요? 같이 뭐 공유하자고요? 아니요, 아니요. 한 번에 동시에 같은 시간에.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5초 이상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네. 5초 이상 보는 거예요. 5초 이상 보시고 남의 거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네.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화면에 보이지 않게 약간 네. 손으로 가리면서 자, 네, 자,
네, 이제 오늘은 마음 편하게, 아, 이번엔 마음 편하게 진행해도 될 것 같네요. 저도요. 아, 저도요. 자, 아, 눈치 게임이 아, 초반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은 약간 좀 아쉬운 게 오늘은 제가 못 봤어요. 아. 뭐요? 아, 받았을 때 눈빛? 네. 그걸 못 봐가지고. 근데 오늘은, 저는 그래도 좀, 홍지호 씨가 돌아있는 바람에, 네. 연정 씨도 보고, 홍지호 씨가 돌아설 때도 봤는데, 네. 연정 씨는 거의, 무섭게 쳐다보니까. 아, 지금 눈빛 바뀐 거 보셨어요?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이렇게, 이 정도 눈빛이면, 마피아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살기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시기에는 마피아인 것 같았나요? 아닌 것 같았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예.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약간 아쉬워하시는 거 보니까, 마피아였으면 재밌게 했을 텐데, 이런. 그니까요. 저 마피아 진짜 내심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해보고 싶어갖고. 이거 똑같은 대사를 친 분이 있었죠. 예전에. 그죠, 그죠. 예. 저희가 그 속지 않습니다. 그때 그분이 마피아였나요? 아, 그때 나였구나. 우주소녀에서는 마피아를 잘하는 멤버 누가 있나요? 보나 언니라고 있는데, 보나 언니가 눈치가 되게 빠르고, 똑똑해갖고, 잘 캐치해요. 왜냐면 솔직히 마피아는 이제 연기력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딱 연기인지 아닌지를 딱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연정이 동궁지진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동궁지진? 네. 본인은 어떻게 멤버 중에서 잘하는 편에 속합니까? 저는 근데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타고난 마피아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못하는데 몸에 있는 그 마피아 그 기질이 있어갖고 아,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살짝 좀 운이 따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약간 뭐 게임에 대한 센스는 기본적으로 좀 합쳐져가 돼 있다. 약간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독사 기질이라고 하죠. 독사기 지기 싫어하는 약간 그런 기질. 광명 마피아라고. 네, 네 독사 기질이 살짝 있어서. 빌드업 시작했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마피아 기질이라면 시칠리아 출신이냐고. 그렇군요. 어떻게, 유현정 씨가 보시기에, 저희는, 그, 홍진호 씨랑 계속 이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좀 무섭네요, 진짜. 얘기를 할 때 보통, 다른 게스트들은 그냥 제 눈을 보고 있는데, 네. 유현정 씨는 약간씩 스캐닝하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 예, 눈빛이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런가요? 제 왼쪽은 오른쪽 눈을 번갈아 보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약간,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실 때랑, 순간 얘기할 때 아이컨택 하잖아요. 네. 아이컨택 할 때 또 순간 눈이 약간 커집니다.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저 그래도 눈 감고 있을게요. 아, 광명 스캐너라고. 눈을 감고 있을게요. 깜짝 놀랐네요. 자, 너 거짓말하면 돌로 만든다. 이런 느낌. 그렇고. 이태리의 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저희 그 두 명의 그. 저는 근데. 고정 출연자를 볼 때. 일단 살짝 보여요. 그냥 느낌상으로 누구 같아요. 아직까지 뭐 그게 나온 건 없는데. 제가요? 네. 왜죠? 이유 뭡니까? 이유? 눈만 크시지 별거 없네요. 이유. 제가 소문을 들었을 때 네. 선배님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요? 네. 잘하죠. 네,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마피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피아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뭐 뭘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의심했을 때 진짜 시민이면 억울함을 호소했어야 됐는데. 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억울하면 헐수였었는데. 이분이 숙취가 있어요, 지금. 약간의 그 숙취 여파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릴렉스가 되어 있는 거. 아, 그런 힘이 아닌가요? 네. 아까, 안녕하십니다라고 한 거 들으셨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극 초반인지라 지금 굳이 힘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네, 슬슬 이제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제가 미선? 미선 제가 아닙니다. 미선? 내가 봤을 때는 좀 미선은. 네. 오늘, 예. 저요? 성지 아나운서 같은데, 하는. 야, 저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네. 파란색 쪽지를 골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펼쳐서 보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목격을 하시고, 네. 그 지시어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펼쳐서 이렇게 볼 때, 네. 보통 저는 마피아여도 한 번에 이렇게 스캐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네 글자가 있어서 저도 당황해서 이거를 좀 길게 봤어요. 저도 모르게. 예, 네, 근데 오늘 제가 그 뽑으려다가, 네. 이번에는 제가 너무 마피아를 많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네. DJ가 마피아를 너무 하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작진이 파란색을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을 일부러 골랐죠. 네, 저는 시민입니다. 그건 네. 몰라요. 근데 봐봐요. 뭘 그건 네. 몰라요. 윤정 씨가 보면은 확률적으로 지금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총 한 7번인가 8번 했어요. 네. 그중에서 제가 마피아 걸린 적은 딱 한 번입니다. 근데 15만 원이나 타가셨다고.
잡아낸 거죠. 저분은 더 많이 타갔어요. 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25만 원. 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잡아서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귀 잘 열으세요. 저는 귀 잘 열으세요? 저는 예. 이상한 얘기 하시네요 오늘. 약간 지금 어색해요. 네. 빌드업이 좀 있어요. 저는 네. 잡아가지고 마피아를 잡아가지고 상금을 탄 경우고 네. 배성재 아나운서는 네. 마피아를 안 걸려가지고 독식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 말을 들어야 할 경우가 더 크죠. 저는 잘 잡으니까. 근데 청취자분들은 지금 아, 이 전형적인 그 연정씨가 지금 모자를 그 네. 머리를 이렇게 고쳐서 넣고 딱 점맸어요. 네. 이게 그 MT가서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약간의 그 방식. 집중 모드. 예. 모드야. 어 지금 오. 느낌이. 그리고 귀 닫았어요. 홍지훈 씨가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귀를 닫아버렸어요. 아니 예. 저랑 지금 갈라서 그때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귀 열라니까 바로 닫았어요. 아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아,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요. 코브라 자세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저도 근데 사실 지금 연정 씨를 예. 크게 설득할 큰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게 네. 연정 씨가 마피아일 경우도 좀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제가 마피아일 경우 일단 확실히 저는 오늘 아직까지는 네. 딱 두 분 중에서 이 사람 같은 데라고 크게 고치는 없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오늘 지금 너무 밸런스가 안 무너져서 네. 예, 연정 씨는 오늘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피아 게임을 저희랑 처음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만만치 않은 느낌. 어, 굉장히 지금 약간 네. 텐션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저는 시민입니다. 아 멘트 좋네요. 아 좋았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네. 네 유지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시민 맘 편하게 그냥 네. 아. 네. 아 채팅창에 연정 긴장했는데 쉽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인류라고 하신 분 있고 편안하다. 네. 네. 역시 이태리 출신. 아 전형적인 멘트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자, 아, 이것 봐라, 놀 줄 아네? 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게임을 잘하는 두 분과 오늘 함께하는 느낌이네요. 자, 배고파 듣고 2부에서 제대로 한번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 자, 매물자 미리 힌트를 드리면은 2부 들어가자마자 할 건데, 내가 최근에 샀던 것 중 정말 잘 샀다 싶은 것에 대한 뭐 에피소드 얘기 좀 해주시면 돼요. 최근에 생각해요. 최근에 생각하시고, 게스트는 맨 마지막에. 두 분 중에 누구 먼저 홍지훈씨? 또 홍지훈씨 20만원 응? 20만원 지난주에 탄 거 전예원이랑 할 때 탔으니까 총 20만원 아 20만원? 네 백화점 아 상품권 아 저요? 네. 아 그렇구나 20만원이구나 20, 네. 나 25만원 맞나? 얼마나 나 두 번 마피아 해서 이겼고 그지? 25만원 쳐 어차피 아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갔네. 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3인 마피아 게임, 콩까지 마피아, 우주소녀 연정 씨를 모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이 뽑기를 해서, 마피아는 저희 셋 중에 누군가 지금 범인이 숨어 있어요. 그죠? 숨어 있습니다. 네, 누군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 누구야?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진호 씨가 장례원 아나운서와의 그 얼라이 동맹에 그렇죠. 성공하면서 네, 협업 현재까지 20만 원 아하 네 상품권을 네. 수령을 하셨 아니 네 나중에 드리는 거고요 확보했죠 네 저는 현재까지 분명하네요. 25만 원 어치를 따내 다들 많이 타가셨는데 저한테 양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본인이 마피아는 1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상품권 탐내지 않으세요? 탐나요. 탐나죠. 네. 네. 오늘 본인의 족을 확실히 살리세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전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구 같습니까? 전 계속 의심하고 있는. 아, 홍준호 씨를. 제가 봤을 때 오늘 빈털터리로 갈 것 같습니다. 빈털터리요? 빈털터리는 뭡니까? 빈털터리. 아, 빈털터리. 발음이 어려워요, 이게. 아니, 약간 살짝 당황하실 때마다 발음, 그, 딕션이 뭉개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항상 원래. 아, 원래 좀 뭉개지긴 하는데. 아, 빈턴터니. 네. 빈턴터니로. 네. 그렇게 했나요, 제가? 네. 아, 예. 자, 아, 초니 PD의 메모장이 왔는데, 최근에 자신이 구매한 것 중에 이건 정말 잘 샀다 하는 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홍지훈 씨 먼저. 아. 나 이거 잘 샀다. 최근에 산 것 중에서? 네. 글쎄, 저는 원래. 원래 이제 뭔가 사는 걸 되게 안 해가지고 산 게 별로 없게 한 게 근래 산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아 최근에 제가 고양이 키우거든요. 네, 고양이를 지금 러시안 블루 한 마리 키우는데 고양이 모래를 최근에 바꿨습니다. 모래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아닌가요? 산 것과 고양이 너무 동떨어진 아 고양이 모래 아 고양이 모래를 샀다. 고래 고양이 그 모래
모래에 샀는데 그 모래가 이제 고양이 은거도 많이 안 튀고 좋아요. 아 원래 쓰던 모래에서 바꾼 거군요. 네, 원래 쓰던 모래에서 좀 딴 걸로 바꿨는데 원래 그 전 거는 막 은거도 막 튀고 막. 천이창의 형 고양이 안 키우잖아. 아 키워요. 왜 우리 고양이 없애? 은주 씨 지난번에 홍지훈 씨가 마피아였던 그 날에 홍지훈 씨가 없던 사건을 빌드업해서 꾸며내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검색한 분이 검색했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겨서 여러분 선배님이 고양이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한 번만 빨리 알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알아요. 오늘 지시가 러시안이냐고. 러시 안 블루 홍이라고 아실 자 있어요. 고양이 모래 바꿨는데 지금 그 모래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고양이 모래 원래 고양이 모래는 사야 되는 건데 모래 사야죠. 네. 아, 뭐 이상한 거, 전혀 이상한 거 없어요, 지금. 네. 네. 연정 씨가 의심을 하면 무서워요. 연정 씨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연정 씨는 저에 대한 의심이 많고, 이 전에 방송을 못 봐가지고, 네. 지금 약간 이 흐름을 몰라요. 저는 약간 이런 캐릭터예요.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는데요, 고양이? 아, 무슨 말씀이세요? 고양이를 없애버려요, 지금 저희 고양이 있는데. 홍지로 매니저 지금 고양이 분양받으러 갔다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팩트로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 별 스타그램 많고, 예. 그래요? 홍이라고, 예. 2년 됐습니다, 2년. 이름이 뭐라고요? 홍이요, 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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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모래를 샀다. 네. 모래? 모래가 지시어라고는 좀 거리가 모래, 좀 멀어 보이죠, 모래는? 아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참 초면인데 마음에 안 드네요. 눈놓고 지금 막. 아, 지금 연정 씨가. 선을 팍팍 거시는데 아주 그냥. 네. 굉장한 선수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마피아이면 꼼짝없이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와, 시민이어도 잡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늘 연정 씨가 시민이에요 시민 네. 잡아낼 네. 겁니다 잡아낼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 기사에 나온대요 고양이가 아 그죠 아 네. 그래요 확실합니다 네. 아... 팩트 체크는 일단 됐네요 네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네. 시민일 때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배송자 나운서는 뭐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서 아 저는 사실 요즘 그 올해가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올림픽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국제대회를 하나 하고 나면 청취자분들도 아시지만 저는 셀프 선물을 합니다. 저에게 주는 선물. 이것저것 많이 사는데 올해는 큰 대회를 세 번이나 치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몰아서 그 IT 제품들을 사려고 그래요. 아, 네, IT 제품들. 비싼 거? 네. 전자 제품 이런 거? 사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패드라든가 북, 노트북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 이런 것들을 사려고 지금 잔뜩 그 넣어놨어요. 그 뭐라 그러죠? 그래서 사셨어요? 아니요. 이제 결제하려고 이제 통장 상태를 봐야 되니까 네. 그걸 그 뭐라 그러죠? 그 구매 백. 아 장바구니. 네. 장바구니에다가 장바구니 아닙니다. 아 제가 지금 그 호주 사이트 막 미국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서 백을 계속 보느라고 아. 장바구니. 장바구니가 맞는 말이죠. 네. 네, 장바구니가 지시어로 나왔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지금 결제하느냐 마냐. 거의 아. 아직은 구매를 확정 지은 없네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또 조만간 호주 출장을 가기 때문에 아. 거기서 이제 사올까 생각 중이고 아. 아 위시리스트를 말씀드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딱 그 말 했는데 위시리스트 그냥 말. 예. 아니. 자 지금 써 있는 걸 읽은 거고. 네. 아무튼 그 저는 지금 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지금 말이죠. 잔고를 좀 봐야 된다. 윤정 씨 지금 이 대화의 흐름을 보면은 이 말씀하신 에피소드가 어떠한 단어를 되게 자연스럽게 껴놓기 쉬운. 그런 흐름이었어요. 알죠? 네. 사고 싶은 게 뭐 이런 게 있자면서 여러 가지 다 껴놓을 수 있어. 노트북, 네. 모니터 지금 통장 다 나왔죠? 여기 중에서는 분명히 지서가 할 만한 게 나오거든요. 노트북도 그렇고 모니터, 통장도 그렇고 사실 지금은 약간 좀 의심을 갈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는 네. 제가 최근에 계속 느끼고 있는 거 느낌 왔어요 오늘! 네.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행히 그리고 결론은 사지 않은 거였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아, 산 게 없어요 저는 올해는. 근데 지금 뭐 질문은 산 것 중에서 제일 그 뭐죠? 산 것 중에 제일 아 잘 샀다 하는 거를 말하는 그죠? 시간이었는데 이걸 말해서 흔히 말해서 그냥 동문서답이라는 거죠? 네. 고양이가 동문서답이고 아, 왜요? 아, 제 얘기가 장황한 거는 아니 그 제가 지시와 나왔을 때 항상 저는 그 질문을 하는 입장인지 받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장황했어요. 아 홍지호 씨 하나도 안 무서운데 항상 연정 씨가 너무 무서워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낼 건데 한 번도 장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 지시어 나올 때는 항상 좀 장황했습니다. 좀 힘들어했고. 자, 연정 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물을 들어볼까요? 일단 한 모금 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물을 좀 여러 번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원래 물은 많이 마실수록 몸이 좋기 때문에. 아 맞는 말입니다.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논리가 형성되네요. 저는 다이어트를 해서. 응? 다이어트를 해서 최근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통밀 과자를.
통밀 과자. 네, 통밀 과자를 샀는데 그게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멤버들도 막 한 입씩 달라 그러고 뺏어 먹고 멤버. 네. 그래갖고 거의 그냥 한 마디마디를 다 적으시네요. 아, 일단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지지호 후보들은 통밀 과자 멤버 나왔고요. 지지호 후보들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통밀 과자를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산 것 중에. 아, 끝인가요? 네. 통밀과자? 네. 통밀과자인가? 통밀과자는 저희 제작진이 상상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죠. 네. 이건 아니다. 근데 다이어트는 왠지. 다이어트도 좀. 걸릴 수 있다. 왜냐면 그 다이어트 이제 그 아이돌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요즘에 다이어트를 계속 신경 쓴다는 거를 제작진이 알고 있고. 그렇죠. 통진호 씨도 뭐 다이어트는 쉽게 녹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시나 봐요. 저 아직 시작 못했는데. 해야 된. 항상 해야 됩니다. 하고 있죠. 아니면은 뭐 그냥 그것도 있어. 과자인데 앞에 통밀을 붙여가지고 페이크 소스도 있고요. 저는 그것도 인정되나요? 그럼 인정 그렇죠. 일단 네. 된다고 하고. 저는 시민인데 저 그렇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 혹시 통일을 잘못 보고 통밀이라고 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여러분. 아주 제작진이 미음은 아주 제대로 각 있겠어. 네. 각진 거랑 동그란 거랑 다르죠. 그렇군요. 아, 이거 지시어 세 번 이상 쓰게 하자고. 아, 새롭게 한번 제안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세 번은 안 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이 토크만 듣자면은, 사실 크게 나온 건 없어요. 그쵸. 네. 우리의 소원은 통밀. 우리의 소원은. 지금 제일 뭔가, 의심가게 말했던 거는, 배승자 아나운서님이에요. 뭐요? 왜냐면, 일단, 고양이 키우는 게 인증이 됐고. 그쵸, 그쵸. 아, 저의 셀프 선물 얘기는 제가 거의 한 두어 달 동안 해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지금 두어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단 동문서답이 엄청 컸었어요. 일단 요구한 답이 아니라 본인이 네. 말하고 싶은 답을 얘기한 거죠. 그쵸, 그쵸. 제가 핸드폰 장바구니 보여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지시가 있어서 지금. 네. 자 연정이 드립을 잘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슬슬. 느낌이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정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격은 잘 모르겠는데 네. 방어를 너무 잘하세요. 딱 우리가 이 토크 주제 정해가지고 말할 때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약간 지시어도 막 우리가 막 추론하고 막 추리하는 거 보니까 바로 방어적으로 통밀 과자라는 말만 하고 바로 뜩 빠졌잖아요. 이런 딱 방어 센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아니 전 시민이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네. 아 신뢰 가요. 신뢰합니다. 네. 신뢰 가고 있어요. 네. 오늘도 왠지 저는 느낌상으로 저번에 했던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가지고. 어떤 느낌이었죠 그? 대자뷰거든요. 아 대자뷰. 저랑 이제 그 게스트 네. 위대한님이랑 네. 얼레를 맺어가지고 우리 이제 그 배경 아나운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얼라리. 그래서 살기 상금을 이제 타가는 그런 그림이 저번 주에 나왔거든요. 오늘도 왠지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랑 이제 네 얼라이를 해가지고 인정하십니까? 저는 둘 다 의심을 하기 때문에 네. 살짝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치긴 쳤어요. 네. 네. 대자비, 대자보라고 한 거 아니죠? 아, 대자비요. 네, 대자비라고 했고. 네, 대자비. 그래요. 꼭 이 초니창에 뭐가 나왔을 때 지시어가 그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때는 약간의 뭐. 도움 주기.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대화를 좀 이어가게 하기 위한 느낌이고 이것도 페이크일 수도 있고. 오히려 저가 마피아라면은 저는 오히려 그때 말 안 할 것 같아요. 뭐를요? 그 지시어를. 오히려 티날 것 같아. 아 지금 아까 그때. 지금 네. 자백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는 지시어 지금 뭐 고양이 뭐 이런 약간 단어들을 깔아놓고 네. 나중에 다른 곳에서 지시어 얘기하거나. 에이. 그러기에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지시어라고 할 만한 거를 말을 안 할 겁니다. 왜냐? 전 시민이니까요. 자백한 시민입니다. 자, 자백은 아니고 고백입니다. 전 시민입니다. 네. 귀신 썰은 그때 했었다고 하신 분이고. 귀신 썰? 아, 그건 약간. 지난번에 좀... 안면도 얘기. 아, 그거는 완전... 좀. 네. 그렇군요. 너무 형세수술했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 네. 자. 연정 씨도 워낙 지금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저는 뭐 수비할 게 없습니다. 다 들어와 주세요. 전 시민입니다. 전 선량한 시민이에요, 여러분. 들어와, 들어와. 아, 이렇게. 지시어가 영화 명대사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지. 들어와, 들어와. 그렇군요. 아, 연정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거냐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아하.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가 보기에는 누구 같아요? 아 저는 저 각자의 일단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오늘은 지금 네. 제가 5대5? 5대5. 저랑 네, 연정씨가 워낙 지금 방어 능력도 워낙 물셀 틈이 없고 이태리 수비. 만약에 마피아시면 네. 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뭐가요? 인정이라고요. 아 지시어가요? 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완전 시민인 척 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아까부터, 그거는 홍지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본인은 더 시민인 척 하고 계세요. 예. 전 진짜 시민입니다. 저도 진짜 시민이거든요. 똑같아요 그건 지금 다. 저는 여기 유치에서 끼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시민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배성주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그 느낌 5대0 건 알았고 예. 자 그럼 연정씨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는 확률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네 6대4요 이유는 뭐죠? 네. 6대4인 이유. 말이 많아서? 아니, 원래는 100이었는데요. 100이요? 100. 100%였는데. 네. 아, 홍진호 6, 배성재 4. 네. 100이었는데, 아까 이제 질문 받으실 때 동문서답이 조금 제 그거를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동문서답을 하려던 게 아니라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TMI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너무나도 네. 벗어난 산 걸 말하는데 살 거를 말하는 그 동문서답이 좀 커서 거기에 이제 4를. 아니, 고양이 모래가 더 동문서답 아니에요? 아유! 고양이 모래는 제가 산 거 같잖아요. 최근에 산 거. 맞죠? 아, 저는 근데 최근에 산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정말. 예. 그건 TMI로 간 거예요. 제가 뭐 요즘에 장바구니에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넣었다 뺐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장바구니가 자꾸 나오고 제가 들어도 의심스럽네요. 네. 장바구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장바구니는 백, 백. 저도 항상 온라인 쇼핑 많이 해가지고, 장바구니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친근합니다. 예. 네. 자, 6대 4. 광명 코난이라고 하신 분이 네, 있는데. 제가 6,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가 4. 지금 코난 안경을 쓰고 있긴 했네요, 그죠? 범인은 이 안에 있지. 아니, 연정 씨가 만약에 마피아가 되면 네. 저희가 너무 부끄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저는 제 입장을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각자 입장을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아까부터 지금까지 다 보면서, 연정 씨가 마피아일 확률은 약간 한 3. 3.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를 한 7. 제가 7. 해가지고 한 7대3 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마피아를 잡기 위해서는 혼자는 못 잡아요. 둘이 합쳐야 됩니다. 그렇죠. 둘이 힘을 같이 합쳐야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정치를 찍었는데 연정치가 저를 찍을 것 같은 분위기가 난다. 그러면은 3의 확률일지라도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랑 얼레를 맺어가지고 같이 물리치시죠. 뭔 아, 진짜. 야, 이게 워낙 그 스타 고수 출신이다 보니까 힘을 합쳐야 돼요 지금. 동맹이 이 게임의 핵심이다. 네, 동맹의 핵심이다. 합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마피아인데 살짝 묻어서 이제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래요. 이게 저는 말이죠.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네, 승리하기 위해서는 맞추는 건 솔직히 딱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찍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가 절 찍고 뭐 연정씨가 절 찍으면은 제가 맞춘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내 편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약간 상대와 조율도 필요하다. 아 비전도 켜달라고 하신 분 있고. 비전이요? 네. 팀플 잘했었지라고. 아 팀플 잘했습니다. 네, 자네 정치해볼 생각 없나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안 됩니다. 욕먹습니다. 네. 자, 아니 동맹이 핵심이기도 하고 네. 홍진호 씨가 최근에 몇 주 동안 동맹의 이제 그렇죠. 이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속 동맹 위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 네. 3연승입니다. 3연승. 3연승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본인이 마피아였어요. 아 그렇죠. 예. 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마피아였고 그 다음 맞춘 거 제가 2연승째예요. 마피아였는데 동맹을 해갖고 네. 선량한 시민을 죽였네요. 그렇죠. 아 동맹론을 좀 눈빛이 건방진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써볼 거 없잖아요. 너무 네. 자, 요 녀석 봐라. 아니 연정 씨가 시민이면 사실 어느 정도 더 억울한 티를 좀 내서 네. 마음이 편해져면 한 명을 타겟으로 좁힐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 마피아일 때 네. 되게 약간 순간 갑의 느낌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했잖아요. 네. 그때 그 갑의 느낌을 전 지금 여기서 받고 있어요. 갑자기. 저는 정말 시민이에요. 다들 저 지목하시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아, 마지막에 알게 부르신 거. 아, 이거 오늘 너무 어려워.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아, 진짜요? 일단, 마피아 지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전 할 게 이거... 없어요. 전 진짜 시민이었거든요. 아. 자. 일단, 지목을 하고 최후변론 가능한가요? 최후변론까지 한번 들을 수 있는. 일단, 오케이. 일단 지목이 일단, 되면. 일단 지목해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름 세 글자 외치면서, 딱 네. 찍죠. 네. 알죠? 범인인 것 같은 사람 찍으면서. 자. 하나, 둘, 셋! 연정! 와. 아. 네. 나이스!
자, 최후의 변론 유현정 씨가 저를 지목하셨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네네네. 네. 후회하실 준비하고 계세요, 진짜로. 왜냐면 전 진짜, 저는 지금까지 뭐, 그, 제시어를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전, 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 분명히, 아, 전 제시어일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지, 제시어. 지금 제가 다이어트랑 네. 통밀과자밖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유현영 씨가 지금 배 성대체를 찍었고. 네. 그렇죠. 유현정 씨가 지금 투표를 받았는데 아 변명 독서라고 하셨는데 아 갑자기 얘네 아 근데 약간 좀 변명 아니 어떻게 보면 이유인데 굉장히 뭔가 좀 짤막하게 딱 얘기하잖아요. 담백해요. 네. 네. 오히려 이거는 정말 범인이 아닐 때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진짜 아니에요. 아하 주로 제가 만약에 범인 그 마피아였다면 전 티가 났을 거예요. 그래도 왜냐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제시어를 하려면 말이 많아져야 되는데 전 진짜 막 오늘 다이어트, 통밀과자. 그 끝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다 마지막에, 제시어는 다이어트였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전 정말 억울해요, 억울해요. 지금 다들 아니면, 저를 지목하셨는데, 네. 전 제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아, 연정 씨는 저를 지목한 이유는 뭐죠? 아까 6대4 정도로 네. 콩 쪽에 쏠린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홍준호 선배님을 의심을 했었는데, 네.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홍준호 선배님도 저랑 똑같이 별로 제시어일 만한 의심받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좀 동문서답에 그게 좀 커갖고 영향이. 아,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약간 그 패시브로 계속 얘기해드리는 거긴 한데 저는 진행 겸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그거랑 상관이 없이 아예 다른 질문에 다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건 다른 답이 아니라 저는 계속 최근에 산 걸 얘기했을 때 저는 쇼핑을 생각하면서 어? 말이 길어지고 있어요. 쇼핑 저는 말이 항상 길어요. 아, 정말 최후의 지목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요? 네. 정말 최후의 지목 시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목! 하나, 둘, 셋! 배성재! 배성재 선배님! 와, 진짜. 자, 오늘 왠지 제 느낌상 하이파이브 지금 미리 한번 하죠. 맞출 것 같아. 그리고 또 바꾸셔서 심지어 배성재 선배님은 아니요, 저는 연정 씨로 갔습니다. 아, 그래요? 연정 씨 갔어요. 네. 홍지호 씨는 왜 저로 바꾸셨는지. 저는 약간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어떤 그림이죠? 원래부터 아까 제가 7대3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정말 배성재 아나운서 같은데, 제가 자꾸 저랑 편목적 하니까 안 믿으셔가지고, 일부러 약간 저랑 일부러 배성재 아나운서랑 동맹해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함으로써 약간 이제, 설명 못하겠네요. 아무튼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꿔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아, 애초에 저는 약간 그. 아, 저를 잡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연정 씨를 한번 깔았다? 네네네. 이 얘기입니까? 네. 저는 원래 마지막에 배성재 아나운서를 두 명을 찍을 수 있으면은 네.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를 찍고 싶었습니다, 사실. 두 명을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연정 씨를 찍으려고 한 건데 네. 연정 씨가 중간에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얼라이를 풀었다. 네. 원래 배신은 난무하거든요, 스타일. 아, 제가 마음 바꿨기 때문에 이제 저랑 같이 동맹이 됐고 동맹인 거죠, 그러면. 아, 그죠.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네요. 네. 제 말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여러분? 네. 그래요. 네. 자,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누가 마피아인 것 같은지 여러분도 추리해서 그리고 지시어는 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소녀 부탁해 듣고 오죠. 후회하실 겁니다. 잘 바꾼 것 같은데?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후회하실 것 같아요. 저 아니에요. 아니죠. 자, 아니라 그렇게. 아니라 그렇지? 뭐야 이거. 지금 다들 모르고 계신 거죠? 다들 모르고 계신 거죠? 제작진은 아니죠. 아, 색깔이 아니죠. 채팅창에 물어봐봐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누군 것 같아요? 이 게임의 난이도를 한번 파악해보자. 오늘 어려웠어요? 오늘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홍준호가 맞아. 다 나라고, 왜 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아, 모래. 이분들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너라고 말씀하시고. 요정 씨 필요 없네. 아니, 근데 대부분이 또 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 내가 사랑하는 팬분들이... 나의 스타에게는 또 총을 겨누지 못해. 아니에요, 못하는. 아니에요. 한번 말, 진짜 말씀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자, 성진 씨부터 공개합니다. 연정이는 착해요라고. 이게 너무 기울어지는 동네 아닌가요?
생각해요. 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듣고 온 건가? 노래 듣고. 네. 자, 네. 그, 부탁해. 우주소녀 부탁해. 네. 듣고 왔습니다. 자. 우주소녀 부탁해. 우주소녀 부탁해.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에 저희 세 명의 표정과 행동들을 계속 관찰했던. 그렇죠. 아, 채팅창 청취자분들이. 네. 한 70%가 홍신호가 마피아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 왜 그러죠? 초기 맞았어. 처음 초기. 어? 아직까지 후회하는 말, 겁니까? 그런 말 지금 아직까지.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저랑 아, 동맹 맺으실 거죠? 맞아요. 네. 화이팅! 아, 이 동맹에 너무 그, 게스트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어. 동맹이 게스트들의 그 불안한 심정을 계속 조금씩 깎아주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니, 근데 댓글 보니까 배성렬 선배님이 없었어요, 거의. 이분들은 저를 제일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오늘 연기는 잘하신 거예요. 연기는 잘하셨는데 저의 매서운 이 딱 눈초리를 피할 수 없죠. 자, 네. 아, 연정 씨의 팬들이 오늘 또 채팅창에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연정이는 착해요. 절대 거짓말할 리가 없다. 이런, 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깔아놓고 있고. 정말 저 콩깍지 아, 좀 연정이가 아니라는 거에 내 팔목을 걸겠습니다라고 하신 분까지 네, 나왔어요. 여러분, 전 설량 전 억울해요. 네. 네. 자, 어, 마음 바꿀 생각 없으신가요? 네, 거죠? 없어요. 그러면, 어, 단호합니다. 네.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들 후회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저는! 아우, 이 그림 좋아. 아, 그래? 아, 떨려! 여러분, 콩까지 마피아. 숨어있던 범인. 일단 제가 사형대에 올랐습니다. 네. 저는! 공개하시죠.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 아! 맞죠? 온라인 제가 딱 했잖아요. 와, 동물사답 때부터 알아봤어요, 제가. 여러분, 앞으로 저를 믿으세요. 아, 신인. 아, 제작진. 신인입니다. 아, 제작진 설마 또 파란색 종이나 썼을까? 파란색을 집었는데. 아, 형장의 이슬로 제가 아, 이렇게. 제시하는 거 뭐였어요? 제시하는 어, 통장이었어요. 통장? 아, 제가 썼던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었네요, 그죠? 노트북, 모니터, 통장. 자, 오늘, 어, 동맹이 또, 얼라이 게임이 신의 한 수로, 어, 홍준호 씨가 또 잡아냈었고. 네, 그렇죠. 어, 만만치 않은 연정 씨의 이 촉. 네. 이것들이 아, 훌륭했습니다. 결국 제가 잡혔군요. 아, 동문서답을 하게 됐는데. 통장은 사실 좀 자연스럽게, 제가 아주, 아, 통장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도, 네. 어, 걸렸네요. 아쉽습니다. 네. 느낌 왔습니다. 자, 2주 연속 와피아에서 적발돼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지금 4주 연속 저는 지금 상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아 진짜 2주 연속. 동안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네. 아, 지니어스 괜히 하는 게 아니다. 아, 홍준호 씨가. 이어가겠습니다. 5주까지. 예. 연정 씨도 조금 챙겨셨는데 어떠세요? 저는 오늘 처음 이제 마피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상금까지 얻어가니까 너무 좋고 여기 좋네요. 아, 좋죠. 좋은 데네요, 아주. 아, 이 동맹 게임에 또 한 번 넘어가 버렸고. 아, 채팅창은 지금 다들 바보 된 기분이에요. 내가 콩형 혓바닥에 속았다고. 아, 근데 진짜 그만큼 없었어요. 그 의심을 하는 분들이 없어갖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마지막에 아, 다시 바꿔야 되나 했는데 아, 그냥 꿋꿋이 지킨 게 어, 너무 다행이네요. 네. 아, 돈 맛을 보셨고. 5만 원으로 XCC 선물 산 겁니까?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운가 봐요. 아니, 아까운 건 아니지만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아, 오늘 근데 사실 제가 마피아가 아니었어도 네. 두 분 중에 하나가 마피아였어도 잡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홍준호 씨는 워낙 고수인데다가 너무 재밌어요. 연정 씨도 표정의 변화가 어, 진짜 제가 마피아인 걸 뻔히 알면서도 마피아 같은 거예요. 느낌이. 시민 같기도 하고 마피아 같기도 하고 제가 약간 살짝 마피아처럼 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야, 오늘 다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분들이 네, 앞에 있어가지고 재밌다. 바뀔 수밖에 없었네요. 어려운 상대예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오늘 바둑범 기분입니다. 자, 아, 부단들과 함께해서 참 즐거웠고요. 네. 자, 연정 씨 우리 배텐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잊지 않고 광명독사 네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너무 재밌게 라디오를 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놀다 가는 것 같아서 진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더 재미있게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광명 구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 네. 아, 또 한번 제갈 광명이 강림했다고 아, 오고 있습니다. 자, 아, 다음에 꼭 한번 또 와주시고요. 네, 불러주세요.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준호 씨도 어, 사연봉이 아니라 이건 사연승이네요. 사연승, 사연봉 말씀 조심하시죠. 네네. 네, 사연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5연승, 6연승
아, 목표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요? 계속 받았어요. 아, 콩의 패턴을 저도 파악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일단 제가 노리는 건, 홍지훈 씨가 마피아일 때 잡아내는 쾌감을 꼭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저도 마피아. 느껴보고 싶네요. 그쵸? 네. 아, 마피아 걸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파란색에다 쓰면 어떡해. 야, 설마하고 그냥 파란색을 집었는데. 아, 여기 패턴이 없어. 모든 다른 스타일. 어, 재밌다. 나왔던 짓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아, 나 그리고 아까 위기가 왔던 게, 한 다음에 지식을 까먹은 거야. 어머. 아, 그래가지고. 어, 지시오 뭐였지? 어, 이거 어떡하지? 지시오 뭐였더라? 근데 어떻게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펴왔잖아요. 아, 진짜? 그때 다시 본 거예요. 지시오를? 응.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어, 지시오를 까먹은, 아까는 훈민정이 너무 세서, 통장이 너무 단순해서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 뭐였더라? 물어볼 뻔 했잖아. 아, 완전 웃기네. 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펼쳐보는 거. 나름 자연스러웠어요. 그렇죠? 그거는 의심 못했어요. 그죠? 네. 채팅창은 배멍청이라고 보고 있는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형 술 주려. 아, 그거 진짜. 아까 훈민정의 충격 때문에. 아, 통. 아니, 아니. 충분히 하라고 준 거였는데 엄청 쉽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알아서 일반적이 나와서. 홍기호 씨 발음 문제 하거나. 그죠, 그죠, 그죠. 아니면 뭐 이게. 어쨌든 말 실수 한 번 하잖아. 그러면은. 너무 쉽게. 아, 아나운서가 발음 틀면 어떻게 해 지금 뭐 이렇게 세종대와 홍민정까지 너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하고 있어.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훈민정이 어디 나와. 발음 때는 괜찮은데 훈민정이 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훈민정음이 생일 나왔을 때 그 세종대와 훈민정으로 하면 한 번씩 집회전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홍지호 정도면 잡아낼 것 같다. 왜냐면 그게 그래서 아예 안 한 거야? 제작진이 해준 것 같은 게 너무 패스해 준 게 보여서 그래? 그래서 아예 안 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넣지? 어디다 넣지? 해서 보다가 그리고 게임이 말렸어. 그리고 요번에는 통장이 생각이 안 나서 티은만 생각나. 티은만. 그래가지고 아, 택시였나. 다시 해봤어. 어, 진짜 티 안 났습니다. 네. 자, 오늘 배송제 맞추신 분 두 분. 네. 에어스피커 홈페이지. 자, 이거 네. 하고, 클로징. 자, 이번 주에도 제가 마피아 걸려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2주 동안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AI 스피커 받으실 분들은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제 이름 보내신 분들이나 또 지시어를 보내신 분들은 꼭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다. 연수 씨도 오늘 활약에 카카오 미니를 받으면 활약을 했나요? 그럼요. 네.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정 씨에게도 카카오 미니 선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걸 그대로 충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아, 네. 그냥 가져가는. 아, 그럴까요? 와! 이 귀한 걸. 네. 이것만. 하, 귀여워. 그거는 그. 붙는 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 자석이라서. 너무 좋아요. 네. 이 귀한. 저 여기서 해자 좋죠. 해자네요. 너무 좋다. 소문내면서 와서 막 다투자 네? 이거 좀. 한국 K-팝 걸그룹 다투방 있으면 거기서 보죠. 소문내면 안 돼요. 저만 올게요. 아, 이거 액시 선물로 발견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 액션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아 와. 오, 감사합니다. 어, 속이 너무 쓰린데? 마피아를 두 번이나 잡혔다니. 두 번 연속. 사진 먼저. 네. 사진 찍을까요? 백화점 상품권은, 아. 지시어를 보내신 분들은 꼭 와서 확인. 같이. 아. 그, 불편 그게 없던데. 어, 저 지금 드렸어요. 아, 다시.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백화점 상품권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아, 네. 저 아직도 못 받았어요. 어떤 거요? 아, 그거예요. 네. 아, 매니저님한테 아예 따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니, 통장은 사실 지시 없이도 통장은 쉽게 녹일 수 있었는데 지시어 때문에 아, 저걸 뭘 하나 하지? 그래서 그러다. 통장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었는데. 통장은 지시어 그 도움이 없었어도 할 수 있었어. 아, 아깝다. 아, 끝나고 또 떠들면 더 비참해지겠네. 안녕. 보람차 하루 갔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스튜디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받, 안녕, 안녕. 이걸로 셀카 찍어 올리지.
셀카? 아, 우리 같이. 아, 저희, 저랑 네네. 같이 한 번만. 네. 어, 배고파. 나도. 아니, 원래 이거 끝나고 생방 때까지 제작진이랑 밥 먹고 있는데 제작진들이 먼저 먹었어. 아니, 나한테 아, 스케줄표로 지금 저녁 시간에 해놓고. 아, 성 씨랑 얘기를 안 했구나. 못 참았나 보지. 네. 셀카 찍는 거 아니야? 셀카,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꼭 전달해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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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이건 안 가져가셔도 돼요. 아, 네네. 보냈어요. 네. 써야 되고 계속. 감사합니다. 또 있으세요? 누군? 아, 생방. 불안하고. 진호 씨 거. 저 끝났어요. 진짜요? 아, 맞죠. 진호 씨. 나 뭐 했지? 아, 이거, 이거, 이거. 스피커. 아, 아, 아 저, 나 안 생겼나? 안 생겼구나. 네. 아. 뭐야? 랜덤.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개띠니까. 아, 개띠.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니언이랑 찍은 거 사진 보내줬어요. 아, 네네. 그거는 어차피 뭐 오늘 올리면 안 되죠. 나오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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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분한테 보내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 돼요. 그럼 고맙습니다. 또 하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나 뭐 먹지 그럼? 아니, 세네님. 오빠가 저녁에 우리 아까 저녁 어젯밤에 분명히 일찍 붙자고 한 거를 오빠가 못 들었나 봐. 뭐라고? 우리 카톡창에서만 얘기. 아야 카톡창에서만 한 얘기였어요? 오빠 오늘 미안하게. 굶어야겠다. 아니 못 드셔야죠.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 우리 라면 월드컵 때 했던 거 아직 남아 있지 않아? 어. 아 컵라면이라도. 아니 카카오 미니하고 노시는 거. 뭐라고? 얘랑 밥 먹으면서 먹으라고? 어, 이거 세팅을 어떻게 하는 거지? 블루투스 잡으면 될걸요? 편의점, 편의점. 주스 떡볶이. 계속? 요, 설명서가. 아, 설명서 여기 같이 들어있어. 아, 진짜 요즘 상자에. 애플을 장바구니에다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것저것 집어넣고 있어가지고. 아, 에어팟 깔아야 되네. 또 한번 깔아보세요, 진짜. 몇 가지만 물어보자. 각, 헤이 카카오 앱. 마피아를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마피아가 재밌네요. 이거는 오빠가 진짜 많이 걸리신 것 같아. 왜 이렇게 나한테만 걸리는 거야? 나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 그래서 나 보면서 아, 나 진짜 아, 또 아, 이게 파란색에다 또 써놓고 아, 연정이 정도면 연정이가 마피아 하는 게 확실히 그러니까 나도 아, 아니, 진행자 입장에서 딱 보고 파란색 설마 또 파란 섞여서 아, 오빠가 그 반을 오빠가 했어. 유현정이랑 데이지는 딱 걸렸으면 꿀잼이었을 텐데. 잘 하시는 분들 진짜 잘하네. 요, 깔면서 사발면 먹방이라도 할래? 사발면? 먹방? 참기라면 있니? 거기 있지 않아? 아니 거기 있지 않아 가방에? 아니 가방이래. 코로나 월드컵이요? 어떤 핀이 안 드셨으면은. 아니 내 자리 없는데 그게 있는 거 아니? 우리 노트북 두는 데다가. 거기다 두셨어요? 핀 자리 밑에다 두지 않았어요? 거기다 뒀을 텐데. 근데 심지어 다 한 번씩 뜯은 거잖아요. 뭐 없대. 이거 한번 이거 보내 서둘러서 온 거. 거기 있나? 한번 어 난 아 왔 아 왜? 오빠 선물. 아. 근데 우선은 밥 먼저 해결하고. 선물? 먹을 거야? 아니. 먼저 그거. 저 드려요? 저 드려요? 오빠, 저 AI 좀 켜봐봐요. 지금 하고 있어. 앱 다운받고 있어. 아, 앱 다운받아야 돼? 저희 선물 왔어요. 왜 이렇게 커? 네, 가벼워요. 나
라면 갖다 와볼까요? 내가 이거는 어떻게 저걸 어떻게 이렇게 판때기로 붙여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어이 이런 모습이 나 순간 오빠 얼굴인 줄 알았어. 이거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거지? 이게 원래 전시를 했던 거라 부럽다. 아, 이 소 너무 잘 했는데? 소 색깔을 너무 잘 칠해줬는데? 오빠 이렇게 해서 옷 안으로 좀 집어넣어봐. 이거를? 이렇게. 나 진짜 오빠인 줄 알았어. 옷을 입고 있는데 뭐하러? 가려야지. 아. 극사실주의. 책상에다가 아니면 판넬 뭐지? 그 뭐? 우드락에다 붙여갖고 대망송 할 때 이제. 그럴까요? 아, 잘 뭐야? 대망 주시는. 이제 여성이다. 뭐가 더 좋으세요? 일단? 어?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싫으냐고 얘기해. 둘 다 좋지. 아, 감사합니다. 저 진짜 잘 그렸다, 티셔츠. 이건 뭐. 문성 형. 저희 한번 썼. 인스타에 왔던 거 아니야? 네, 그거 같아요. 그분이구나. 동인물로 추정됩니다. 아. 사진집. 감사합니다. 아하. 이 사진, 이 카카오 생방 화질을 높여줘야겠네. 그래야. 스냅스. KDH. 김도현? 이게 뭐야? 기말고사. 아, 이건 이거 싼 거구나. 아, 이거 편지인 줄 알았어. 편지 붙여 있지 않았어요? 이걸 보내셨네? 편지 거기 붙여 있는 거. 네. 아. 근데 기종은 저 똑같이 보내. 이건 소의 거. 태진이 거. 이 언니. 저 봐봐, 나 한번 껴볼게. 두 개나 되네. 저 셀카 어디서? 셀카 아니거든? 아니. 봐봐, 얼굴. 뭐라고? 얼굴 너무 부었잖아요, 얼굴. 이 얼굴 아니면 내 얼굴. 둘 다? 그 딴 건 이쁘게 나왔어. 어? 아니 저 뒤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뭐야 그거? 부끄럽다, 진짜 아이돌이 지나가면서. 저 아저씨 뭐해? 아, 이거 게스트별로 해줬구나. 요스 이온도 있네. 감사합니다. 퍼블로그? 아이고. 이건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게 뭐야? 야, 이건 감사합니다. 코를 너무 크게 그리신 거 아니에요? 눈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눈이랑 코랑 비율을 너무
이 정도는 아닌데. 십자수 아니어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오빠 사진 좀 찍고.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응? 앉아 계셔. 아, 네. 내가 너무 잘 찍었어. 이쪽 손인가? 이쪽 손이지? 네. 잘 찍었는데? 그래. 역시. 어우, 소혜 거는 진짜 소혜 팬들이 갖고 싶겠는데? 남이춘. 어, 이거 스타벅스에서 팔 것 같은 느낌. 뭔가 자유한국당 의원 느낌이 좀 나는데? 하나 더. 사실 넥타이가 이게 어떤 느낌인가 보기. 아, 이거 말해도. 여러분. 위원님 그림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공천 받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아, 아쉽게도 제가 아이폰 10S라. 거기 편지 붙어있어요. 오빠 그 사진첩에. 응? 사진첩에 편지 붙어있어. 응. 남자분이 이런 정성을 보여주시다니. 배텐으로. 11월 5일? 어제네? 시은 누나 출연 좀 시켜달라는데? 여러분, 주시은 아나운서는 철파엠으로 떠났습니다. 이걸 근데 어디 졸업작품으로 이런 거 하나? 시각 디자인과? 아니면 산업 디자인? 아닌가? 무슨 과입니까? 졸업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오, 이건 어쨌든 주제 선정은 교수 입장에서 되게 힙해 보일 수 있겠네.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되게 어떤 무형의 것이잖아, 라디오 프로그램. 근데 이거를 시각한 거는. 하지만 설명하려면 이게. 이게 뭔지부터. 이거 위해서 왜. TMI. 이분은 누구시냐, 이 캐스트분은 누구신데요. 이거. 어떻게 좀 알려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또. 아니, 뭐. 표정에서 드러나네. 아니, 그,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여러분,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길게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어? 알고 계시네요. 그. 아? 잠깐 자리를 비웠던. 자리를 지키니까 귀신같이 또 이렇게. 그러게. 축구야 베텐이야. 네? 축구야 베텐이야. 스포츠야 베텐이야. 아, 그건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제 잡은 고기들인가?
이걸 내가 갖기보다는 여기 나온 옆 사람들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내가 가져야지. 근데 참여자가 왜 아직도 이렇게 많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생방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 좀 먹어도 됩니까? 네, 네. 그냥 또 연락할게. 네. 있으면 연락주세요. 아니요, 저희 나눠가지고. 봐봐. 몇 장이요? 자, 어쨌든, 그. 지금 한 장이요. 괴작을 시도한 베텐인데, 저희가 또, 이렇게. 아, 가시적인 성과까지 있어서. 저희는 청취보다는 그. 노트북에. 전체적인 그 라디오에 없던 여러 가지 화제성이나 그. 이거 너가 잘 갖고 있다가. 파급력. 되거나 아. 괴작의 재미. 이런 것들을 아, 노렸는데. 뭐 그런 건 아니면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 뭐 필요한 것도 있지 않을까. 아, 여러분 덕분이란 얘기입니다. 예. 뭐 이런 거 CF에 방문할 때 이렇게 가린다고 아 수상은 한 게 없기 때문에 어 배고파 아 자만하지 않고 계속 쿨하고 힙하고 칠한 방송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베텐앤칠 예 많이 전파시켜주시면 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베텐은 아, 청취자들이 만드는 유일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 우승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이걸 하고 있어 참 이거 근데 충전이 돼 있는 건가? 일단 켜야 되지 아니 저 오빠 뒤집어봐요 이렇게 그거 뭐야? 배터리 뭐, 아니야? 이건 충전하는 부분이고 아, 저 노래방 마이크 충전 1077 이게 안 켜져 있어 그러니까 안 잡혀 어 줘봐봐 Power on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충전이 안 된 것 같아 이게 다야? 네? 이게 다야? 네. 선 같은 건 없어? 아, 선 있어요. 끄고. Power off. 여기 충전기 있네요. 줘봐. 네. 꽂아놓을게요. 이거 오빠 거야? 어, 네, 그 오빠 거. 라디오 들려줘 기능도 있어. 배터리. 아 지금 충전하고 있어. 지금 충전해서 뭐 얼마나 되겠니? 아니 언니 이거 꽂았으니까 바로 되겠네. 헤이 카카오 배성재 살 좀 빼줘. 저 소리는 뭔 소리지? 카카오 앱에서 택시 잡힐 때 소리 아니냐? 카카오 택시. 그지? 카카오 택시 잡힐 때 조심하나. 띵띵 띠리링. 맞아 맞아. 카카오가. 이걸 왜 1500명이 보고 있지? 여러분 뭐 딴 일 딴 거 보세요 오빠 고르래요 뭘? 톡 좀 봐봐요 응? 어? 프링글스 좀 가지고 내려오라고 프링글스 근데 거의 다 부셔졌을 텐데 너 왜 배고프지? 저요? 저는 먹을 수 있어요 테레비입니다 네 골라주세요 아무거나 이거 뭐 다 뜯어진 거 아니야? 네. 그럼 참깨 드실래요? 참깨 불닭? 참깨. 참깨. 어, 프링글스도? 언니 불닭 드려요? 아니. 밥을 먹는데 먹는 건 좀 오바 같아.
당연히 오바지. 그러면은 제대로 식사를 해놓고. 그럼 참깨만? 근데 매운 게 먹고 싶긴 하지만 부담 맛있죠. 물도 떠올게요, 오빠. 어? 물. 뭐? 아. 됐어? 잠깐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빨아야 되지? 아. 자, 인방과 지상파 라디오의 모든 것을 다 잡은 베텐. 예. 힙하고 프라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밑에다 이에요 막 이런 거 써놨구나, 시민. 네. 시민만 쓰면 너무 짧게 끝낼까 봐. 목요일에 비가 올 것 같던데. 그러면 야구가 한 하루씩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목요일 야구가 SBS 중계라서 금요일 야구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아, 이 녹음실 온에어는 켜져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이크가 올라가면 그냥 온에어인 거고, 마이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피커나 녹음해야 되는 기계가 받을 곳이 있어요. 지금 기계가 꺼져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 잘 나와서 뭐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 평창 시절이군요. 저희 그 중계는 호주전은 KBS, 우즈베키스탄전은 SBS 현지 중계로 전해드리고, 녹음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재난 문자가 또 오네. 이거 블루투스는 연결했는데 헤이 카카오 이거는 yes. 잘 모르겠어요. 줘봐. 연결 좀 할게. 여러 명이 연결할 수 있는 건가? 아니요, 오빠 걸로 하면 돼요.